제13강 제목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 아, 거기 이제 1번 쓰시고요. 1번 쓰시고 이 두 가지의 그 해석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다 두 가지의 해석. 거기 이제 조그만 1번. 1번은 세대주의적 해석. 이 해석은 뭐였던가요? 기억나세요? 이 이제 세대로 나눴던 거예요. 네. 다시 조금만 1번 쓰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다시 적어 보세요. 세대주의 해석이 뭐냐? 처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가로 열고 언제부터 언제요? 주후 30년부터 100년까지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몇 년에서 몇 년? 옆에 사람이 다 듣기 떠들어 보세요. 100년에서 313년. 예, 그렇게요. 예.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예, 거의 같이 말을 해요. 버가모 교회. 그래, 시끄럽게요. 몇 년, 몇 년? 313년에서부터 590년. 예. 그 다음에 지금 예, 도아디라 교회. 뭐예요? 590년부터 1054. 1054가 뭐였던가요? 동서교회 분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몇 년부터? 1054년부터 1500.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1517부터 1900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기아 교회 1900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현 재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해석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또 무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럽죠? 어떤 때는 무천년주의 따로 놀고 전천년주의 따로 놀다 가끔 가다 또 자기네끼리 놀고 이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걸 모르면요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혼돈을 해요. 예. 혼돈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자, 이분들의 해석은 뭐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예? 항상 이런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상존해 오고 있다 라는 해석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를 선호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두 번째를 선호하지만 그 세대주의적 해석도 항상 참고로 한다. 예, 두 번째를 이렇게 선호하지만 세대주의적 해석도
역사 속에서 상당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석도 참고로 하는 것이 융합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것다 저것다 하고 다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쪽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안에 아름다운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쪽 캠프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라고 거기 있었죠. 거기에 맞춰서 두 번째, 이 일곱 편지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 일곱 편지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시작을 할 때 편지 시작에 꼭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어떤 누구다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그 정체성과 그 교회와 또 관계가 돼 있어요. 네, 나는 누구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예수님이 꼭 칭찬을 꼭 하세요. 칭찬을 각 교회마다의 잘된 점을 꼭 칭찬하세요. 이거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거 배워야 돼. 그 바울의 편지를 봐도 항상 그렇죠. 꼭 칭찬하세요. 장점을.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만 하면 이게 꼬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꼭 또 꾸준히 또 뒤따르세요. 네. 네 번째로, 꾸중하신 후에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만약 불순종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세요.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것을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순종하면은 상급을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꼭 끝날 때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런다고. 이렇게 일곱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을 가세요. 큰 3번에는 꾸중을 하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은 두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에다 가로치시고,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고난을 받는 교회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 이 교회에게는. 교인, 교회라는 거는 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자체, 그 교인을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똑같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면류관을
누가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빼앗기지 않는다. 3장 11절에 예. 나머지 다섯 교회는 그 밑에 다 간단하게 쓰시면 나머지 다섯 교회는 이 특성의 일곱 가지를 그대로 다 적용했어요. 꾸중 칭찬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회개 요구하시고 이런 걸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네 번에 큰 네 번째 이제 일곱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주세요. 이 일곱 교회를 이 일곱 교회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좀 이야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돼서 간단간단하게 3년만 하겠어요. 일곱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교회요. 넘버원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대표되는 게 대표되는 교회예요. 일곱 교회 중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는 주후 51년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 다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가장 드렸던 교회. 바울이.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3대 도시 중 한 도시고 또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의 최고의 신인 여신 아테미 여신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있는 도시. 그래서 이 신전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뭐라고 그러죠? 7대 불가사의 예, 그런 만큼 유명한 신전이 에베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울이 이 도시에다 신학교 두라노 소원을 가로 열고는 두라노 소원은 첫 교회사에서 첫 신학교예요. 두라노 소원을 개설하고 2년 동안 집중 훈련 약 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특히 그 아시아 지역에 사는 자기가 개척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있죠? 여덟 교회 거기에 모든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2년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학교 2년 후 졸업한 후에 요 개척을 언제 했냐면 주 53년에 이 학교를 개척해서 55년까지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 졸업생 중에서 약 한 30여 명을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한 30여 명을 로마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었을 때 이분이 미리 30여 명을 로마로 파송했어요. 그분들이 선교 현장 보고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57년에. 이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 중에 이 로마는 세계에서 유명한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좀 제대로 정돈된
복음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요. 그래서 그렇고 같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이분들 파송된 분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한 30여 명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이 학교 출신들이.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또 그 교회는 상당히 자만심이 있었던. 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핵심 선교 센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요. 예. 자, 에베소는 요 정도로 하시고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쓰세요 이제.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는 이 교회의 목회자를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쭉 사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이 교회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회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를 거기다가 파송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쭉 목회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로마 이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후 60년에서 62년이 그것도 적었어요. 우리 칠판에 다 안 적어도 되고 힘들죠. 칠판 60년에서 62년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를 쓸 때 다 쓰고는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배달하게 했어요. 두기고,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두기고를 이제 배달자로 해갖고 이제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게 몇 년 후에 그러니까요. 교회 개척하고 약 한 10년 후죠. 거기 제가 연대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이런 그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10년 후에 딱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이분이 제일 먼저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 요 세 장은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그런데 딱 문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교회 4장에 보면 14장에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 교회에 소위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이름 지도자들 이름이 한번 4장 한번 보세요. 한번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4장 11절이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들을 그가라는 건 예수님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교사로 주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사역자의 직분을 준 목적은 성도들을 12절에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많은 선교기관에서나 교회에서 요 11절, 12절, 특히 12절을 많이 사용해요. 그 여러분들 선교기관 중에 내비게이터란 말 들었어요? 내비게이터에서는 요 12절이 내비게이터의 테마 성경구절이 그만큼 요 말씀을 중시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신 것은 그 사장 이렇게 쭉 보면은 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질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리되고 교회가 시끄럽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신 거예요. 쓰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직분이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는 당신들이 이 문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말하면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인데, 개척해서 10년 지나니까 평신도들 이 문제가 아니고 소위 직분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하나의 속성이에요. 직분을 딱 맡겨놓으면은 또 타이틀을 붙여놓으면은 이게 10년이 되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딱 보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목소리 큰 사람들. 예, 10년 되니까 거기서 이제 변질된 사람들이 있고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딱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근데 그것을 전신갑주로 입어라 했는데 이분들이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안 입었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입었는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딱 아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돼. 요한계시록을 딱 보니까 지금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주후 몇 년이? 9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0년에서 95년 하면 몇 년이? 35년이 또 흘러간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에서는 약 한 45년. 우리 아까 봤죠? 44년 봤죠? 예? 개척에서 한 40년 지나갔고 이 특별 에베소서를 받아가지고 회개 안 하고 그냥 간 것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95년이 딱 되니까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있는 교회로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이렇게 정성들여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에베소 교회만큼 사도 바울이 정성들인 교회가 없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종이 그렇게 정성들였는데도 거기다 신학교까지 거기 있었는데도 그리고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신학생들 선교사로 파송해서 로마 제국을 그렇게 놀라게 복음으로 점령을 했는데도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이 사고가 성서적이 아닐 때는 사고가 아닐 때는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들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아미교회는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아미교회 교인들 우리 황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보면 독재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비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좀 봅시다. 에?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봐요. 에베소 교회를 딱 한번 봐요. 몇 년 후에요? 신학교 개설로고 선교사 파송 몇 년 후에요? 약 3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여기 봐요. 자, 2장 1절 제가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 성경은 천사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초대 가운데 다니시는 분에게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아까 그 계시록 4장에서 그 작은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피조물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성부 하나님, 자기 뭔데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문맥을 아래 위를 봐도 그분은 예,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일곱 뼈를 들고 있는 분, 이런 분을 이제 요한이 이제 본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기 전에 그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의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절이 우리에게 많은 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촛대는 교회고 별은 천사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답이니까요. 그 20절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에 좀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별을 낸 게 별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가지고 일곱 금초대는 뭐예요? 교회요. 일곱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요 1, 2, 2절과 3절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칭찬받을 만하죠. 사도 바울의 개척부터 쭉 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요. 칭찬에 전부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첫사랑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분들이 저버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에요. 첫사랑이 뭡니까? 영어로는 the first love라고 그랬어요. 예. 이 first love가 뭐예요? 이게 수직 계명인 거예요. second love는 뭐예요? 두 번째 사랑은 수평 계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이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바벨론 신상을 걸어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고 이 교회가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뭐였던가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옛날에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장에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 에베소 교회에 말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런 거예요. 탐심이. 그런데 30년 후에 요 탐심을 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30년 후에 요 탐심이 뭐겠어요? 요 탐심은 이제 첫사랑과 관계되는 탐심이니까 여기 우상적인 탐심이에요. 우상적인 탐심. 그럼 우상적인 탐 욕심이 뭡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좀 건물도 좀 오래됐으니 새로 만들자. 그리고 교회도 좀 크게 만들자. 프로그램도 더 크게 하자. 이래서 이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보다도 로마 제국의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모교회가 아닙니까? 거기 이제 지금 이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 지도자들이 앉으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 많이 걷어내고 특별 헌금 줄을 만들어서 하고 특별 전도주에서 동네 사람 다 끌어오고 예? 그러면서 교회 성장이 이 교회 성장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엄청난 우상인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 전문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교회 성장 자체가 그건 우상이다. 그러는. 왜? 욕심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목회자 되시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 주님이 들으실 때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주변에 새빵도 못 내는 새빵 월세도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깔려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볼 때 이 영의 눈이 완전히 닫힌 사람이야.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서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헌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선교지를 돕는데요. 그런 돕는 거는 주님이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왜? 그것도 올 때 다 자기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다시 말은 자기 이름 나가고 자기 똘만이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건 누구 영광이에요? 네? 온 천지 돈을 다 걸거다가 지 이름 날리려고 그러면 지 이름 날려 지 교회 그걸 또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할렐루야, 아멘 타는 그러니까 전부 눈이 감긴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모습이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은 것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왜? 세계에 50개 교회 중에 25개의 대형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제가 다시 말해요.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전 세계 최대 교회 50교회 중에 가난한 나라에 갈수록 대형교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럼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대단히 높으세요. 다 고급차 타고 다니고요. 네. 성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보세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불교에 부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거기다가 또 부처까지 인정하는 그 영적 그 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첫사랑이 뭔지 알겠죠? 예, 과거에는 개척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져버렸다는 거예요. 져버렸다는 거는 초창기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커지고 유명해지고 풍부해지면 또 전통이 많아지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끄세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뭐예요? 만약에 그분이 대형교회를 했으면 그분도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분에게 대형교회를 안 주신 거예요.
그분이 대안교회 하려면 분명히 로마에 가가지고 엄청난 교회를 개척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들리세요? 내가 왜 열내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황 목사, 너는 절대로 대형교회 못한다. 할 수도 없어요. 저는 해야 사람도 안 모여지면 제가 그런 퀄리티가 안 돼요. 목회 너는 못하는 사람이. 못해요 저는요.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 회개하고 했는데 회개가 돼요? 역사를 보면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자, 근데 아까 1장 20절에서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은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옮긴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교회를 잘 생각하면 동네 옮기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서 명명을 유지하다가 우리 에베소 공의회 하세요? 기억나요? 공의회가 300몇 년인지 아세요? 350년 전후에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에? 95년에 그러니까 100년을 따지면 그 후에 한 200년 가까이도 유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공의회는 그 당시에 대단히 리더십이 있는 소위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인정해주고 또 히랍 종교도 인정해주고 또 애굽 종교에도 인정해주고 이런 이름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했어요. 다 했는데 이미 그 교회는 그런 총회하기 전에 이미 이 교회는 문제 교회를 그대로 건물 자체고 뭐 조직이 다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 그리고 200년을 기다렸다가 촛대를 옮긴다고 보지 않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속히 너에게 와서 촛대를 옮긴다 그랬거든. 거기 보입니까? 성경에? 그건 금방 촛대를 옮겼어요. 촛대는 옮겼는데 교회 건물이랑 조직은 그냥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이 교회가 그러나 네가 이것이 있으니 그렇게 심하게 한마디 하시곤 또 성령님께서 이분들에게 칭찬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로다. 그 당시에 이 니콜라당이란 건 뭐냐면은 인본주의, 니콜로스라고 그 단어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사람인데 사람이란 뜻이에요. 니콜로스는 인본주의. 또 나가면 예수님의 신성에 약한 주의예요. 예수님의 인성주의 쪽에 강하고 또 인본주의에 강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을 내면서 반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강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강했는데 우상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있죠. 복음은 소위 보수인데 우상은 또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교단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고 교단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우리 교단 뭐 법이 중요하고 보수는 보수인데 그리고 이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더 많이 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하시고 해석을 하세요. 7절에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들이에요. 이 중 에베소 교회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예로 지금 들은 거고,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긴다는 단어가 참, 영어로는 오버컴이에요. 오버컴. 이게 뭐냐면요, 이긴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보다 이것을 극복하는 자는 극복한다. 네. 이 극복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극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그 안에서 견디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이 교회 안에 낙원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Yes, no? Yes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 그걸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크다 그러고 전통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겉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또 그 교회의 방향이 뭔가,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그 가치관이 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정리됐어요? 네. 제가 역사부터 쫙 설명했어요. 에베소 교회 역사부터.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이 말에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린 자는, 이 영의 귀가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대부분이 안 들어요. 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구원도 없는 그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우리 간단하죠. 서머나 교회. 8절부터 11절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여기 보면 이 교회는요, 에베소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세상에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궁핍이, 궁핍이란 건 재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열고 요한이 써놓은 게 있죠. 거기 뭐라, 가로열고 한 건 요한이 자기 받을 때 자기 느낌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그때 가로열어놨어요.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가로 닫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 쳐놨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성경에는 가로를 쳐놨어요. 예. 영어 성경은 가로가 있어요? NIV에도 가로 있죠? 하프했어요? 거기 이제 가로나 비슷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거기다 주 유대인에다 줄을 거놓고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아,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덤벼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신성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보지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는 게 그게 유대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 오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주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자기네가 유대인식으로 말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덤벼들어요?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신성에 이분들이 지금 이 서문화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외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성을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가 욕을 먹는 그거예요. 오늘날 지금 여기 무슨 뭐와 관계돼요? 종교 다원주의와 연계돼 있어요.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부인 안 하면서도 들어보면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신성을 왜요? 예수님이 기독교의 그리스도고 불교의 누구하고 같다? 부처와 같다. 힌두교의 크리스나나 비시나와 같다. 마호메과 같다. 동급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분들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게 지금이요. 이런 일에 아니다라고 외쳤다는 게 지금 요분들이 그냥 그 외침 때문에 환란과 궁핍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건 우리 교회나 여러분 교회나 서문화 교회 같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냥 환난과 핍박이 그냥 물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메시지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신성과 100% 인성 때문에 핍박을 이제 특히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복받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메시지 때문에. 그건 막연히 인간적으로 그냥 핍박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서머나 교회가요. 아랍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많아요. 오늘날 아랍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아랍. 또요. 이 공산권 나라에서 똑같아요.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 중국의 가정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분들이 그래요? 삼자교회도 이렇게 서문화교회 같은 분들도 있지만
삼자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교, 삼자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이건 절대로 안 해. 완전히 진보주의거든요. 종교타원주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정교회가 삼자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때문에 이것을 변질시키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과 궁핍을 자처하는 거예요. 북한은 이거보다 더 심하고. 그런데 네. 지금 이제는 서방 사회에서도요, 자유 세계에서도 요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요, 서방 사회에서도 이 사역자가 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지금 감옥까지 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 목사가 단에서 이제 종교 차별 그 반대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말하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미 미국의 50몇 개 주 중에서 한 3분의 1의 주가 벌써 그렇게 돼 버렸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문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하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말하고, 예, 우리끼리만 말하고, 이제 이런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앉았던 한 사람이 검찰에다가 그냥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황 목사님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나가서 복도에 나가서 턱턱턱턱 치면 몇 시간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를 잡아가요. 이제 이런 때가 온다고. 이 나라도요. 각오가 돼 있어요? 대답하는 걸 보니까 10%밖에 대답 안 하네. 각오 돼 있어요? 100%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틀림없어요. 10절 보세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형이에요.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이게 미래형들이요. 그런 일들이 벌써 95년인데요. 앞으로 계속 이 카타컴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이 카타컴 교회가 요 서문화 출신들인 거예요. 서문화 출신들. 요런 서문화들이 카타컴 교회인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당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 열흘이란 건 문자적으로 그냥 열흘을 우리가 이건 해석하면 안 되는, 이럴 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long time. 언제까지였어요? 313년까지. 그렇죠? 313년에 뭐였어요? 우리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카타콤 교회. 이 지금 95년. 이미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약간, 예? 약간 200년 가까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어제 봤지만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해서 뭐로 바꿨어요? 전천년주의에서 무천년으로 바꿨잖아요. 다 같은 개념들이. 이 로마 왕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창중에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다 줄을 건으세요. 이거 굉장히 높은 면류관이에요. The crown of life, 그래. 생명의 면류관. 고통 속에서 받는 면류관에, 우리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에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야고보서를 보시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
야고보서 1장 12절인가 내가 지금 기억나기를. 야고보서였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여기 1절에 야고보가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느라. 이분들이 지금 이 터키 지방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2절에 그 유명한 우리 쓰는 말 있죠?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시험은 이분들이 가졌던 시험 중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시험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였어요. 경제적인 시험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 시험을 잘 찾아라 하면서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즐겨 외우는 말씀이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내가 시험을 받아서 받는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외치다가 받는 시험의 그 어려움의 오해. 이 그런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예 영생은 따놓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뭐라 당상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100% 개런티다. 예. 근데 둘째 사망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 그룹들은 근데 보면은 나머지 교회들 보면은 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 나머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이것이 개런티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여기는 보면은 이거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